단파 배전압과 이제 전파 배전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단파 배전압은 까지만 할까? 자. 먼저 반파 배전압은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N 배전압도 만들 수 있어. N 배전압 반파를 계속 붙여버리면은 N 배전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전원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한번 동작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책에 있는 그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좀 다르죠. 예. 책에 있는 그림으로 얘기해 줄까? 자, 책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 다이오드 방향만 좀 바꿔놓은 거예요. 계속 갖다 붙이면 돼. 자, 그러면은 보자. 자, 플러스가 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항시 이제 요령. 다이오드가 온인지 오프인지를 빨리 보는 거야. 다이오드는 스위치거든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온오프가 되겠지. 플러스가 뜨면은 다이오드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치니까 온, 치니까 오프지. 응? 자,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온, 플러스 오프. 다이오드는 스위치니까 스위치잖아, 스위치. 그러니까 요거를 하이라고 생각해. 그지? 그러면 탁, 탁, 온, 오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스위치가 온 되고 오프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충전이 된다. 그런데 콘덴서는 최대치까지 충전이 돼. 최대치까지. 여기 들어오는 최대치까지 콘덴서에 충전이 된다. 자, 여기는 오프니까 아무것도 충전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왔어. 자, 마이너스 VM이 여기에 왔어. 여기에 마이너스 VM이 왔어. 자, 보세요. 마이너스 VM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0이겠지. 자, 0이 높아, 마이너스가 높아. 0이 높지. 여기가 높은 거지. 높은 거가 요거를 쳤네. 얘는 오프로 바뀔걸. 높은 게 여기를 쳤네. 얘는 온으로 바뀔 거야. 응? 맞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온 됐지? 온 됐지? 온 됐어. 그러면 여기 0이고 요거고 요거고 여기 얼마가 될까?
자, 이런 걸 이제 쉽게 따지라고 여러분들 키로유프의 전압법칙을 배우는 거야, 회로에서. 자, 키로유프의 전압법칙은 뭐였었죠? 기전력의 대수압과 전압강하 대수압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 한번 보자. 여기 0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Vm, 또 올라가니까 빨리 봐 마이너스 2Vm, 그지? 마이너스 2Vm,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Vm이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2VM에서 0, 마이너스 2VM에서 0, 마이너스 2VM에서 0,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야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써야지. 그치? 응?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얼마? 2VM. 너무 어려운가? KVL을 알으면 되게 쉬운데? 깡충깡충 뛰는 거야. 어, 마이너스 VM, 어, 마이너스 2VM, 온, 어, 어, 0, 어, 이렇게. KVL을 알으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은 한참 해야 되거든랑.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 몇 배 나왔어? 두 배 나왔지? 그래서 배전압이야, 배전압. 그래서 이름이 배전압이라고. 됐어? 배전압? 자, 초보는 어려워. 전공한 친구들은 잘 봐. 한 단 더 썼어. 괜찮지? 자, 이제 잘 봐. 한 단 더 올렸어. 한 단 더 올렸어. 한 단 더 올려서 해석을 해보자. 자, 두 단이야, 두 단. 자, 두 단. 자, 되게 쉬워,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 충분히 하거들랑. 자, 플러스 VM.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하이가, 여기에 하이가 뜨는 거야. 하이. 이거 온이야, 오프야? 이거. 이거, 이거, 자, 지금 온오프, 온오프 딱 했어? 자, 온오프, 온오프 했어요. 이거 온이라 그랬죠?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끊어져 있어. 응? 끊어져 있지? 끊어져 있지? 끊어져 있지?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으니까 잘 봐. 응? 자, 플러스 VM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VM까지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돼요. 자, 충전이 됩니다. 여기 얼마지? 0이지. 자, 전공한 친구들 조금만 올리자, 레벨. 여기 원이지?
못 맞아? 오냐? 오냐? 여기 0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5이면은 여기도 VN까지 만약에 충전이 됐다고 하자. 응? 왜? 이거 온 됐으니까. 그지? 오케이. 자,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2VM이니? 자, 봐. 자. 이렇게 올라가면 뭐지?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VM.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VM.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VM 마이너스 0이지? 여기 마이너스 VM이지? 자, 그냥 요렇게 충전되는 거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충전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건데 문제는 자 여기가 끊어져 있고 여기가 연결돼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on이 되니까 여기는 0으로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전공한 친구가 미스하는 게 여기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 on 됐잖아. on 되면 여기 0V잖아. 맞아? 0인데 뒤에를 왜 해석하냐고. 여기서 끝내야지. 그치? 그거 하나. 여러분들 미스하는 거 잡아줬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왔어. 요거 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VM이죠. 자, 마이너스 VM. 마이너스 VM. 그러면은 이 순간적으로 과도현상에 의해서 콘덴서는 순간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떠요. 응? 콘덴서는 순간적으로 도통이 돼. 시간이 지나면 끊어버리는 거야, 콘덴서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딱딱 뜨니까, 로, 이건 뭐로 바뀌어? 이거는 뭐로? 이거는 마이너스가 뜨니까. 마이너스 뜨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겠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스위칭이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합시다. 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프지? 오프지? 자, 그러면은 이거 온이지? 그러면은 여기 아까 VM 있었지? 자, 그럼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VM, 마이너스 2VM. 여기가 마이너스 2VM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VM. 그지? 마이너스 2VM이야. 응? 마이너스 2VM이야. 마이너스 2VM. 이렇게. 자,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는 올라가야지. 얼마 올라가야 돼? 2? VM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쇼트가 됐으니까 뒤에 거 해석 안 해도 되지? 됐지? 자, 고생했어. 이제 끝났어. 얘가 들어갔어. 자, 다시 이제 플러스가 떴어. 자, 이게 순식간에 착 여기가 플러스가 뜨는 거야. 하이라 그러죠. 하이. 하이가 여기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러면 요 스위칭이 또 바뀌지. 온. 오프, 온, 오프. 맞아요? 다 해서 이게 순식간에 뜨는 거야. 좀 어렵다. 그러면은 얘가 온 됐어요. 온 됐습니다. 여기는 오프 됐어요. 여기는 온 됐어요. 여기가 온 됐어요. 자, 응? 여기가 온 됐어요. 온 됐어요. 오프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 줄게. 온 됐어. 오프 됐어. 오프 됐어.
온 됐어. 이건 초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뛰지 않으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 응?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0이죠? 그죠? 여기 얼마야? 0이지. 0이지. 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얼마야? 응? EVM이지. 쇼트가 됐지. 여긴 0이지. 여기 0이지. 이렇게 이렇게 쇼트가 됐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EVM이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EVM.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여기 왔어.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오면 얼른 여기가 로, 로, 여기는 오프, 여기는 온, 여기는 오프, 여기는 온. 이렇게 되겠죠. 자, 오프, 온, 오프, 온.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해석해봐. 자, 이제 스위칭은 끝났어. 자, 스위칭 끝났어.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자, 한번 돌아보자. KBL. 아, 뭐, 답은 뭐, 나오는데. 자, KBL로 돌아볼게. 자, 따라가 봐. 마이너스 VM. 마이너스 EVM. 맞아? 맞아? 마이너스 4VM. 맞아? 맞아? 마이너스 4VM이야. 마이너스 4VM이야. 자, 마이너스 4VM이 0까지 가지. 그럼 여기 얼마야? 얼마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4에서 둘 올라가야지 0 갈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고생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처음에 어렵게 보이는 거야. 이거 초보가 이거 해석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알아? 초보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 전공자. 초보한테 하는 얘기는 아주 단순해. 야, 여기는 1배 나와. 여기는 3배 나와. 여기는 2배 나와. 여기는 4배 나와. 외워. 이게 이제 비전공 초보한테 얘기하는 거고, 전공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아,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정리되겠어? 뭐라고? 1, 4, 5, 7, 9 이렇게 나와. 여기는 뭐야? 2, 4, 6, 8, 10 이렇게 나와. 됐어? 그래서 M배 전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얻어서 막 엑스레이 같은 데다 가해줄 때 쓰는 거야, 이게. 정리될까? 자, 2배, 4배, 뭐 6배, 8배 막 이렇게. 여기는 짝수배가 나와. 여기는 홀수배가 나와. 이렇게 그것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 여기 얼마 나와? 1배, 3배, 5배, 2배, 4배, 6배. 이해될까? 이게 배전압, N 배전압, 반파 M 배전압.
그래서 이제 외워 홀수 짝수. 그래서 M 배전압 이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전파 배전압은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반파 배전압하고요, 전파 배전압하고요, 약간 그림이 좀 다르지? 어떻게 다를까? 자, 다이오드가 다이오드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이 회로와 두 개의 회로가 같은 회로라는 거. 자, 두 개의 회로 같은 회로지? 여기서 땄어. 다이오드 두 개. 해석하자. 자, 플러스 조금만 이제 올릴게. 자, 플러스 스위칭 어떻게 돼? 플러스 스위칭 어떻게 돼? 괜찮아. 규칙성 얘기했다. 스위칭부터 하는 거야, 다이오드. 응? 스위치 뭔지 알지? 온, 오프, 온, 오프. 이것밖에 없어, 스위치는. 자, 그러면은, 여기 열렸고 닫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콘덴서는 최대치까지 충전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자, 요번에 요거 온다. 아하, 그러면 여기가 잘 들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에 해당하는 꼴이지. 근데 이런 거 따지지 마. 이제 좀 레벨 좀 올리잔 말이야. 자, 마이너스 보였니? 자, 마이너스가 요걸 때렸다. 마이너스가 요걸 때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올리자고. 응? 2학년 올라가자고. 자, 여기서 요거 때렸어. 여기서 요거 때렸어.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요거 때리면 온이야, 오프야? 상대적인 거잖아. 뭐야? 오프지? 마이너스가 여기 때렸어. 온이야, 오프야? 온이지. 됐어? 스위칭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스위칭하는 요령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전류 어떻게 흘러? 마이너스면 여긴 0이 있는 거지? 어? 플러스 마이너스 VM. 되겠나? 그럼 여기는 얼마니? 하나, 둘, 하나. 둘, 건전지를 착 두 개 연결한 거나 같아. 그러니까 전파 배전압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내가 레벨을 조금씩만 올리는 거는 전공자 배려를 해줘야 돼. 응? 자, 그래서 이제 요 회로나 이 회로는 같은 회로예요. 똑같은 회로를 이렇게 막 그리는 것도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좀 돌려야 돼. 자, 이런 회로 보면 이제 좀, 자, 위에는 홀수배. 됐어? 밑에는 짝수배. 됐지? 예, 전파 배전압. 그래서 여러분들이 X선 등의 고압 미소전류 전원장치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단지 용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그려놓고 어디가 제일 높은 전압 나오냐.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응? 몇 배 나오냐? 그러면 2, 4, 6, 6배요. 그러면 되는 거야.